제대로 됐대요, 됐죠? 됐대요. 그래요? 됐당이라고 했어요. 굿, 굿, 굿. 아유. 안녕, 안녕. 원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주차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안 난다. 나. 아. 근데 요즘 환절기라 이게 이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고통에 빠질 시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범규나 의전팀 분들은 이제 눈이랑 코가 간지러운 진짜 극심한 그 비염에 왔는데 저는 그냥 재채기 자주 하는 정도? 뭐한 시간에 한 번씩 그냥 약간 장기가 튀어나올 듯한 너무 큰 재채기 정도 하고 나면 목이 너무 따가워요. 저도 지금 감기 걸려갖고 감기? 코감기? 코감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직 그 질병이 좀 잔류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키트를 몇 번을 해봤는데 정말 귀신같이 계속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안 걸리나 봐요, 저는. 그니까 너는 진짜 한 번도 안 걸렸잖아, 너는. 다행인 거지. 지금 살짝 코 막힌 소리랑 목도 살짝 부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왔는데 그분이 다잘 해주셨어. 명의, 명의. 명의. 머리 자르고 싶어. 여러분, 저 차피뱅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보여줄게요. 눈썹 위로. 엄청 나쁘지 않아. 그래? 응. 저 이러고 활동할까요? 좀더 욕심내서 좀더 짧게 해볼까? 한요 정도까지. 엄청 나빠. 엄청 나쁜데? 그래? 이건 좀안 되겠네. 머리를 너무 길게 하니까 머리 긴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 시즌이 길어지니까 좀 힘드네. 뒷머리도 자꾸 이상하게 뻗쳐갖고 계속 그니까. 모자를 쓰고 다녀야 돼.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자꾸 밀대는데 안 끊겨요, 여러분? 끊긴단 말은 딱히 없긴 하네. 괜찮대. 괜찮다네. 그러면은 우리한테만 불안정하게 뜨나 보네.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대화 추천 좀요. 지금 저희는 토픽 같은 거안 정하고 일단 네. 그냥 일단 켰거든요. 대책 없이 오긴 네. 했어요. 원래 즉석 대화가 재밌는 법이죠. 여러분들 한번 주제 던져주시면은 저희가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두 명이어서 잘할 거예요. 요즘 뭐 보는 거 있어요? 보는 거? 유튜브 이런 걸로? 뭐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왓챠든. 요즘 보는 거. 나 어제 그거 봤는데 잠깐만. 넷플릭스 1등 수리남 아니고 지금 1등이 뭐야? 지금 1등 수리남인데 뭐지? 어디서 1등인 거지? 1등인 거 아무튼 보고 1등이어서 봤는데 누가 아 나와? 여기 있다 표류 단지 표류 단지? 이거를 어제 봤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주변이 다 바다고 이 건물 안에서 살아남는 거야.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한국 영화요? 아니 일본 영화 아니야. 아 영화긴 해. 근데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니야. 캐릭터야. 아, 애니메이션이야? 이게 영화 순위 1등이었어. 맞아. 내가 어제 드라마는 너무 기니까 좀 오래 걸려갖고 이제 몇 화씩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방에서 혼자 이제 영화를 봤는데 재밌더라고. 저도 보는 게 요즘 생겼어요. 뭐 원래 넷플릭스에서 거의 안 보는 걸로 다들 아시잖아요.
실제로 거의 안 보는데 어제 형님 누나 아이디로 저거 다큐멘터리인데 그 F1 본능의 질주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게 레이서들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인데 되게 인간적이어서 재밌어요. 아직 보고 있는데 되게 인간적이고 정말 문제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문제들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고 뭔가 그 선수들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뭔가 되게 섬세하게 잘 다룬 것 같아요. 레이싱 선수는 뭐 아예 아는 게 없어 갖고 보면 재밌긴 하겠네. 약간 다 똑같은 생각 하잖아요. 우리 차로 100km만 밟고 창문 열어도 진짜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300km 속도로 코너 진입하면은 진짜 당장이라도 빨리 브레이크 밟고 싶은데 차를 믿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늦게 밟아야 이긴다고.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지면 은퇴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너무 짠했어. 가족들이 다 바라는 게 그냥 무사할 안게 다치는 거? 아니라고. 그치, 이제 몸을 걸고 하는 직종들은 참 주변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 뭐 격투기 그치, 선수 그치, 이런 그치. 거는 다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 되게 진짜 엄청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문제 나와요. 막그 피트인 들어오면 막 바퀴랑 막 이런 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막 신입이 잘못 채워서 깨지고 약간 그래서 잘 달리고 있다가 지고 그건 치명적인 실수지. 막.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재밌더라고요. 뭔가 어딜 가나 이 갈등과 위기와 이 해결과 성취가 존재한다는 게 재밌었어요. 좀 다큐를 잘안 보긴 하거든요. 이제 본 다큐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너도 봤을 걸? 그 나도 유튜브로 이제 요약 같은 거 보다가 재밌어 보여서 끄고 풀 버전으로 본 건데 유명하더라고 나도. 그 문어를 이제 반려견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지? 키우는? 근데 이렇게 잡아서 키우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바다에 있는 문어를 계속 찾아가서 막 이렇게 교감을 쌓으면서 좀 따르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신기하더라고. 문어도 진짜 이렇게 강아지처럼 막 따르고 애교 부리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고 이게 조금 문어를 먹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해물찜 먹고 왔어요. 거기 문어가 야무지게 있더라고요. 와, 크게 크게 썰어주셔서 잘 먹고 못 왔습니다. 참지. 맛있더라. 뭐 제일 좋아요? 해물찜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나 문어. 난 알도 좋아하고,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약간 뇌같이 생긴 거. 그게 알 아니야? 아니야. 그, 알은 진짜 알처럼 아, 생겨서 그 신선해 뭐지? 갖고, 그나그 뇌처럼 생긴. 정체밖에 생각이 안 나. 그 명칭은 기억 안 나고. 그 명칭이 뭔가요? 고니. 그래. 예, 네, 고니. 고니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이 래프 끄기 아니 위 리버스 라이브 끼기 전에 아주 죄송해요. 저 패치가 아직 안 아, 됐어요. 그렇네. 몇 년을 그거를 해왔는데 어쩔 수 맞아요. 없죠. 아직 적응이 안 돼갖고. 리버스 라이브 키기 한 30분 전쯤 같이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약간 해물찜은 약간 배가 잘안 채워지는 것 같아. 나 아직 좀 배고파. 나도 그 밥을 따로 먹지 않는 이상 되게 배 채우기 어려워. 볶음밥도 같이 오긴 했는데 일정 끝나고 들어가서 한번더 먹어야겠어. 배고파. 저도 약 때문에 한번더 먹으려고요. 어제 제가 밥 먹자 그랬는데 도망가갖고 네. 연준이 형한테 줬어요. 그저께 같이 먹었잖아, 근데. 그치. 그저께인가? 그저께. 그러면은 어제 진짜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는데 그래, 취소당하니까 취소당했잖아. 김이 빡세갖고 내가 어제 골뱅이 소면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그걸 많이 시켜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연됐다고 취소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운 빠져서 굶어버렸어요. 요즘 약간 먹는 게좀 귀찮아 근데 극단적이네. 먹는 게 귀찮다고? 좀 귀찮아. 그럼 이제 살 빠질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아니 진짜 살 빠질 거야. 격지로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참좀 감사한 게 사람이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 먹을 때는 진짜 하루 종일 먹고 싶은데 이제 약간 뭔가 증량해야지 마음 먹은 순간부터 너무 귀찮아졌어. 원래 먹는 게더 힘들어. 심야 괴담해 보냐고요? 너 보냐? What's that?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막 무서운 이야기 설명해 주는 거. 저도 딱히 안 봐요. TV를 안 보니까. 네, 저도요. 그냥 유튜브로 가끔씩 이제 클립이 뜨면은 뭔가 궁금한 썸네일이 있으면 이제 보는데 그건 안 봐요. 시멘파 보냐고요? 너 보냐? 클립으로 조금씩. 저도 클립만 봐요. 역시 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다 춤을 잘 추는 것 아, 너 노태현 씨? 같아요. 은태 씨도 그렇고 트릭스 님도 본명이 태연이에요. 저는 전부터 좋아했었는데 그 연습생 때 저희 절크쇼 보러 갔었을 때도 프랭킹스 하고 그랬거든요.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지? 했는데 나오시더라고요. 노태현 씨가 컨셉을 되게 잘 잡으셨더라고. 아, 그래요? 컨셉이라기보다 뭔가 이미지를 되게 잘 구축해 주시더라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방송에서 너무 눈에 띄기 좋은 이미지여서 아, 저도 스맨파를 이제 막 찾아보는 건 아닌데 그냥 배틀 이런 것만 봤는데 좀 클립 몇개 보고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분의 방송 분량들이. 그래서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 오천님도 그렇고 그 태연 그 트릭스님도 그렇고 어떤 한 분야에 진짜 탑을 찍으셔 막딴 데서 그치. 저지 보시는 분들인데 그 다른 도전을 장르에 하러. 도전하시고 막 다른 춤 추시고 이런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도 1화, 2화까지는 풀로 다 봤었고, 그 다음부터는 좀 클립으로 뭔가 뭐 배틀하는 거나 이런 무대 영상만 좀 찾아봤는데, 다들 멋있어요. 끊긴다는데? 안 끊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끊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 다들 끊긴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끊기면 나갔다 들어와 보래요. 그러게요, 저희도 지금 시간이 멈췄어요. 그러네. 저희 지금 브이앱 한지 0분 0초째예요. 근데 안안 끊긴대. 끊긴다는 사람도 있어. 나갔다 오면 된대요, 여러분. 나갔다 오세요. 저희가 나갔다 오면은 대공사니까. 여러분 저희도 댓글이 순식간에 사라졌었어요. 갑자기 댓글이 사라져갖고 이제 안 끊겨. 이제 안 끊긴대. 됐다 이래. 봐, 이 친절한 댓글 봐봐. 수빈 오빠 다리 떨지마 하트 하트 이걸로 도배했어. 오케이. 수빈 머리 자르지 말아요. 노! 자를 겁니다. 근데 제가 제 머리는 제게 아니에요. 염색하고 싶어도 못하고 탈색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고 기르고 싶어도 못 길러요. 당연하죠. 머리뿐만이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뭐 자를 수 없지. 회사 믿고 맡기는 거죠 뭐. 저 피백만 하지 말아달라는데. 어이없네. 근데 본인 하고 싶은가 봐요. 나? 아, 난 머리가 좀 짧았으면 아, 좋겠어, 근데 그럼 그냥. 편하긴 할것 같아. 오, 오, 원래 그냥. 형도 되게 머리 짧게 일상. 지내지 않았나? 맞아, 원래는 예전에는? 좀 짧았어, 맞아. 항상 그 눈썹이 계속 보였던 것 같은데. 그냥 미용실 가면 저는 그냥, 스포츠 머리 해주세요, 이랬어. 짧은 게 편하잖아. 어떤 분이 1,500만 원 제발 하지 말아달라 해서, 더 하고 싶어졌어. 벌로 저 오늘 라이브 내내 이러고 있겠습니다. 걸렸어. 수빈이 형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반항하거든요. 오늘은 깻잎머리다. 근데 되게 잘 넘어가네요. 나
어릴 때부터 좀 곱슬이 좀 있었어 갖고. 아 머리가 말을 좀잘 듣는구나. 난 머리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맞아. 그 뭐지? 실장님이 너랑 누구였지? 두 명이 멤버가 머리카락이 힘이 세 갖고 말을 안 듣는다던데. 슈닝카이였나? 모르겠어. 저는 머리카락도 주인 닮아서 이리저리 잘 넘어갑니다. 저 머리카락이 주인 닮아서 안 넘어가. 강단 짱쌤. 네, 강단 있네요. 꼬꼬모는 따로 보진 않는데 유튜브에 뜨면 봐요. 가끔 그냥 TV 돌리다가 새벽에 TV 돌리다가 보면은 재밌게 보고 있어요. 둘다 비주얼 최고네. 지금 저희 둘다 몰골이 좀썩 좋진 않은데 최고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하지 않고 잘 받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진정 저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저희 얼굴만 있으면은 예쁘게 보여주신. 그럼요. 원래 사랑에는 객관이 없다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지금 좀 별로긴 하네요, 저희.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스케줄을 하고 왔어요. 그 뒤에 스케줄이 더 남아 있어요. 연준이 형 세핑 봤죠? 연준이 형이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보내줬어요. 괜찮냐고. 저한테 먼저 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괜찮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되게 엄청 급하게 당일날 카피를 했을 거야. 원래 안무 엄청 빨리 따갖고 그냥 몇번 보고 있으면 따던데요. 맞아. 이게 빨리 배우는 거랑 빨리 따는 거랑은 그래도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빨리 배우는데 엄청 막 빨리 따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도 뭔가 그 리듬과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네는 세팅 안할 거야? 전 중고여서 안 하려고요. 나는 중국어. 중국어. 졸리냐고요? 지금 졸리진 않는데. 오늘 뭐 했냐? 어제요? 오늘. 오늘? 오늘. 저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갔다가 와서 남은 쌀국수를 먹고 그리고 안무 연습에 합류해서 안무 연습하고 선생님이랑 오목 한판 둔 다음에 누가 이겼어? 쌤이 이겼어. 쌤이 이겼는데 약간 룰 설명이 잘못됐어. 나한테 육목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육목이 만들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갑자기 육목 딱 떴더니 이겼다 뭐야 안 된다며? 이러는. 근데 되는 거였어. 아 뭐야? 그 쌤은 약간 방법을 안 가리죠. 일단 자기 본인이 맞아. 이기면 일단 돼. 본인 이기면 돼. 되게 치졸하게 하셔. 네, 저희가 쌤들이랑도 엄청 친하거든요. 쌤이 한세분 정도 계신데 선생님이랑 댄서들이랑 다 너무 친해갖고. 저는 지금 4D 팀세분 쌤들 다 너무 좋아갖고 저도 너무 좋아. 어제 또 어떤 모 촬영에 있어서 제일 최근에 들어오신 퍼디팀 분이 현장 나오셨는데 어제 진대 했어요. 진대. 진지한 대화? 네. 저 멀리 하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잠깐 저녁 시간에 그 옆으로 가갖고 얘기를 했죠. 상당히 좋은 대화였어. 그 세 분 다 너무 귀여워서 그냥. 맞아요. 그 이터널리를 되게 거의 본격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서울 콘서트 때 당연히 보러 오셨는데, 그 이터널리 노래가 나오고 그 우리가 춤추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울 뻔했댔잖아. 귀여우셔. 진짜 귀여우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말리부 쌤 계시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남자 선생님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이제 두분다 진짜 너무 귀여워갖고. 셋다 너무 깜찍하지. 예, 제가 오늘도 수업하는 내내 두 분께도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계속 안고 다녔잖아요. 너무 귀여우셔 두분 다. 예. 뒤에 누구냐고요? 저희 그림자. 쌩얼이냐고요? 보다시피. 네, 저희가 앞에 촬영 스케줄은 없었어요. 그러고 뭐 했죠? 그리고 피팅 하고. 아, 그래. 밥 먹기 전에 네. 피팅을 꽤 많은 착장을 했습니다. 그쵸. 시상식도 나가고 뭐 이러니까 피팅 하고 밥 먹고 잠깐 프로듀서 미드앤그릿이 있어서 잠깐 얼굴 보고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사진 올릴게요. 사진 올라올걸요? 네. 너무 인상이 너무 좋아서 두분 맞아, 다 맞아. 두분다 너무 유명인사시니까. 언젠가 같이 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고 왔네. 그러고 왔어요. 뭐 이것저것 그냥 짜잘한 것들 여러 개 하고 네. 왔습니다. 이게 바쁘지 않은데 바쁜 스케줄. 네, 문제죠. 맞아요. 분명 앞머레슨도 사옥에 좀 길게 있는데, 했고. 분명 사옥에 있는데 뭔가 일찍 시작해서 살짝 늦게 끝나는 감이 없지 않은. 이게 참. 신고하지 마. 이거 참. 잠만보가 진화하면 뭐게? 자 먹고. 난감하다. 혼자 너무 좋아하고 계셔갖고. 맞다, 아직 저희가 투어가 남아서. 똑같은 말또 하고 계시네. 어이없어. 자카르타, 마닐라, 방콕 이렇게 가는데 그죠? 마닐라에서 마닐라를 들어야겠어. 영코쿠아라는 가수의 마닐라라는 노래 있거든요. 필리핀어 래퍼인데 너무 좋아요. 그냥 자기 고향을 샤라웃하는 노래인데.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할까? 우린 뭐 하게? 형도 안산에 샤라웃하는 걸 밑에로 내는 거지. 안산? 스트레이트 아웃타 안산. 안산. 안산도 좋은 이미지 이제. 가져가야지. 가져갈 때 됐다, 안산. 파이팅, 안산. 안산의 아들. 내가 안산의 아들이 되겠어. 저 아마 나온 고등학교가 저기 뭐야, 국카스텐 하현우 선배님이 나온 고등학교일 거야.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지, 그지, 안산 그지, 그지. 출신이네요. 같이 한번 라젠카 불러야겠어. 아니면 아,
학연지연. 어. 안나온고 축제 때 한번 둘이 같이 가서. 진짜 하늘 같은 선배님 아니야? 어, 그렇게 되면? 그지 이제 하연우 선배님과 같이 듀엣 부르겠습니다. 라젠카. 아, 멋있네. 애드리브는 양보 안 할 거예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선배님. 조율사 포즈 추천해달래요. 저 똑같은 질문을 그 연준이 형이랑 제가 어, 같이 해줬어요. 어, 뭐 했는데? 1번. 국룰, 국룰. 2번. 3번. 어, 너무 진부한데? 아, 이거 무조건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졸업해보면 한 페이지 안에 무조건 있는 세, 아. 세 포즈 같은데? 근데 그냥 무조건 특이한 거 하라고 했어. 그래야 기억이 나. 무조건 특이한 거 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해서 오히려 조금 좋았어요. 튀는 거 좋아하시면 튀기 하시고 저 같은 분이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거 나 한번 보여줄지 기억이 안 나네. 형 뭐 꽃이랑 같이 찍었던 거 같은데. 뭐 아마 그 머리띠 있었던 건 기억나. 그 머리띠도 아마 제 앞번호인가 제 앞앞번호인가 친구한테 빌려달라 해갖고 쓴 건데 돌아간다면 벗고 찍을 것 같아요. 나한텐 너무 파격적이었어. 내일 뭐 하냐고요? 오늘이랑 내일, 비슷해요. 네, 내일 그냥 미뎅그림만 없고 똑같은. 내일은 이제 연준이 형 인기가요가 있죠. 그렇네. 챙겨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인기가요. 지난주 복귀였나요? 지지난주 복귀였나요? 지지난주 복귀였나? 지난주. 맞아, 지난주. 그래서 연준이 형도 보시고. 연준이 형이 투어가 있는 동안 인기가요를 막 가고 싶다고. 네, 엄청 그리워했어요. 그립나요? 제 고향이요. 아, 그, 나 얼마 전에 그저께였나? 나 방 아예 싹 다 정리했잖아. 제가 그냥 아예 방을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버릴 걸 싹 다 버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FD님, PD님, 뭐 작가님 이런 분들이 써주신 편지랑 막 선물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정리했다고? 안 쓰는 거를 다 이렇게 진짜 싹 다 버려야지 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분리분리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엔 그냥 그대로 다시 상자에 담아서 그냥 책상에 올려놨어.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 너무 편지 같은 거 제가 안 그래도 모아두는 성격이긴 한데 뭔가 안 쓸 것 같은 인형 막 부피를 엄청 막 이런 거 약간 이렇게 큰맘 먹고 정리하자 이러고 딱 내뒀는데 아 진짜 못 버리겠더라고. 울지마 그리워 울지마. 괜찮아요 여러분 또 불러주시겠죠? 몰라. 다음 은행장으로는 그땐 남남 MC 가시죠. 저랑 태현이 불러주세요. 그냥 저도 뭐 시켜주시면 잘하죠. 태현이가 혼자 대본 싹 다 하고 저는 옆에 이제 얼굴마다 리액션만 태현이가 이제 라인업 다 소개하면 저 옆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1위 발표할 때도 네 점수 축하합니다. 아 근데 저는 꾸준한 거를 잘 못하겠어요. 꾸준한 거? 네. 대단한 것 같아. 뭘 말하는 거야? 형이랑 연준이 형이랑. 아, MC 말하는 거야? 아, 나 꾸준한 거라길래 운동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런 꾸준함을 해. 근데 방송국을 가는 거는 또 방송국을 가야 되고 다시 와야 되고 헤매야 되고 뭔가 엄청 많잖아 부가적인 게. 아 근데 그런 걸못 견딜 것 같아. 그런 귀찮음. 약간 매주 활동하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치 그치. 대단하다 생각했어. 유닝이 어딨냐고요? 녹음부스에 있을걸요? 가여운 녀석. 니 한 시간 뒤 얘기야. 한 시간 뒤도 아니다. 한 30분 뒤 얘기다. 뭐 녹음하냐고요? 더빙이요. 균형이가 그쪽에 꿈이 있어갖고. 맞아요 맞아요. 걔가 성우에 좀 꿈이 있어서 그왜 시부야에서 포켓몬 성대모사 했잖아요. 이번에 포켓몬 새 시즌에 슈닝이가 성우를 맡은 포켓몬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 몰랐는데. 슈닝이는 사람 성우보다 약간 포켓몬 쪽 성우가 좀 어울릴 듯. 멤버들 다 회사에 있냐고요? 예요. 같이 출근했죠. 늘 함께합니다. 저희는 좋아요. 왜 한숨 쉬어? 항상 함께하죠, 저희는. 근데 진짜 저는 뭐지? 저희 멤버가 강태현, 재범규, 최현준, 휴닝카이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갖고 저도 특히 제일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디나 네, 의전팀이나 버디팀, 의전팀 이런 분들은 또 저희가 또 같이 그저께? 그저께? 같이 의전팀 분이랑 진대를 나눴는데 진대가 진짜 쓰는 말이야? 뭘로? 너가 만든 거야? 아니면 진짜 쓰는 거야? 이거 나 진짜? 들어본 것 같아. 아 그래? 이제 진대를 했는데 그냥 뭔가 의전팀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의전팀한테도 그렇고 뭔가 서로한테 애정을 엄청 크게 갖고 있는 게 느껴져서 투아투아님 안 합니다 하더라고. 참 다행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데 의전팀에서 아 쯔바트 진짜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약간 이러고 뭔가 적대시하면 좀 슬프잖아요. 아 그리고 제일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이랑 트러블이 있으면은 진짜 그거 일의 효율이 확 떨어져요. 맞죠 그러면 맞죠. 그럼 바로바로 피드백을 서로 얘기해야 되고 갈등이 있으면 계속 해결해 나가려는 그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 관계가 너무 좋죠. 일단 저희 너무 친하니까 다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지금 의전팀 분들이 각자의 컨셉과 캐릭터성이 진짜 아 지금 확실해갖고 케미 진짜 말도 안 돼. 그대로 아마 데뷔했으면은 아마 팬분들이 꽤나 붙었을지도. 진짜 다들 매력이 장난이 아니야. 연준이는 뭐예요? 휴닝카의 옆부스에 같이 있을걸요? 이 부스를 한 두세 개씩 진행해갖고 저희가 So sad story. 이제 이거 끝나면 저 옆에 태연이 같이 두 명이 부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So sad story. 나도 지수 씨 팬이래. 여기 승찬 씨팬 없나요, 승찬 씨? 아니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도 길거리에 이제 모아분들이 만나면 와리와리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희도 같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줬는데 옆에서 승찬 씨랑 지수 씨도 막 옆에서 신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같이 해주라 그랬어. 아, 좀 같이 좀 해줘요. 그래서 같이 같이 해줘. 했는데, 네, 그때 좋아해 그러니까 주셔갖고. 그래서 역시 이게 인간극장 파워인가 이러면서 제가 콘서트 끝나고 들어갔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팬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차 썬팅이 한국보다 덜 되어 있어서 살짝 비쳐서 보이나 봐요. 실루엣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인사해 주려는데 앞에서 의전팀이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었어. 되게 뭔가 저희가 하는 일을 같이 끼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전혀 밉지 않아요. 네. 너무 그냥 즐거워요, 같이. 의전팀분들은 저희가 나이 차이도 사실 막 크게 차이 안 나고 또래는 아니지. 그냥 뭐 형 정도로 부를 수 있는 나이 좀 멀지 않은 나이 차인데 되게 친근해요. 최고의 파트너십이지 사실. 저희 형보다도 다 어리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어리세요. 너희 누나보다도 어리시지 않나? 아닌가? 너는 아니지 아닌가? 우리 누나보단 나이가 많지. 왜냐면 너가 3살 차이였나? 누나분이랑? 4살. 4살? 아 그러겠네. 제일 어리신 분이 아마 연준이 형이랑 3살 차이 날 거예요. 아 그분이? 나한테는 차이가 나지. 아 그분이 생각보다 많이 어리시구나. 요즘 좀 어리신 것 같아. 요즘 그분 텐션을 따라온 사람이 없긴 그러니까, 해. 요즘 에이스야. 그분이 진짜 웃겨서 죽을 것 같아. 아 그분이 진짜 과장 없이 하루에 한 10번은 웃겨.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뭐 언제부턴가 나를 좀 타겟으로 잡으시더니 컨셉 확실하죠 진짜. 그분이 그냥 제 뒤통수를 막 계속 하루에 한 세네 번씩 그냥 진짜 친다는 물리적으로 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언어적으로 잘 때리세요. 형이 맨날 먼저 치지. 지지 않으셔. 트랜피스도 만들어낼려. 넌 없잖아요. 너만 없잖아. 약간 우리 팀에서. 그쵸. 제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있는 거 말고 딴 거 해달래요. 한번 만들어봐. 트랜피스. 한 명씩 있으면 좋지. 뭐 할까? 추천 좀요, 여러분. 저도 수빈 피스 여러분들 추천으로 나온 거거든요. 형은 어떻게 한 거야? 나 토끼 수염으로 해달래 갖고 이렇게 했어. 전 제가 그럼 링 썼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반지 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우리 네 번째 손가락으로 빼잖아 근데. 근데 피스 해야 되잖아. 아 피스니까 이렇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지도. 두 번째 손가락 검지로. 혹시 모르니.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나쁘지 않지. 다람쥐 피스 해달라는데 아 다람쥐가 뭐 있나? 좋대요, 좋대요. 이거 좋대요. 이렇게 하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링이에요, 링. 태연 피스. 반지는 진짜 안 끼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해. 반지 저도 열심히 꼈었는데 불편해요. 목걸이 정도 괜찮아. 목걸이 팔찌는 괜찮아. 반지? 근데 반지도 끼고 싶긴 해요. 반지 끼고 싶어. 근데 반지 끼려면 내 호수를 알아야 되잖아. 응. 근데 나 그걸 몰라서 직접 가서 껴보면 되지. 그만큼 간절하진 않나 봐. 형도 그런 거 아니야? 나? 아, 나 반지 산 게 좀 있긴 했는데 아 그래? 어디 갔을까? 제가 끼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으면은 안 끼는 게 아니에요. 못 끼는 겁니다. 비싼 반지였어?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뭐 우정 반지도 있었고 내가 사비로 산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다 없어졌네.
팔찌는 잘 있어요? 미국에서 산 거? 팔찌는 잘 있어. 어, 잊어, 다행히. 그건 잊어버릴 수 없지. 잊어버리지 않는 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비싼 걸 자기 돈으로 사면 돼요. 진짜 잊어버릴 수 없어. 저 이제 뭔가 잃어버릴 수 없어. 아우터 쇼핑도 좀 여러 개 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너무 신나요. 빨리 그걸 꺼낼 생각이. 너무 입고 싶어. 아. 멋있었어. 땡큐. 다행. 거의 형의 첫 플렉스 아니었나? 그지? 그러면 이제 저는 금액은? 제가 저한테 이제 뭔가 저는 이제 선물. 물욕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저한테 막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저한테 좀 지불을 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안 쓴 것 같아서 저도 좀 사람답게 살자. 예. 요즘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운동도 그렇고 뭐 이제 소비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풀려. 왠지 모르겠는데 사는 순간과 그걸 기다리는 순간 그걸 딱 왔을 때 이렇게 맞아 그게 되게 행복해. 저도 이제 뭐 약간 장난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전시용 피규어. 아이씨 내가 뭐라 이걸 순화해서 말해보려는데 뭐라 할 그게 없네. 네, 피규어 뭐 그러고 오늘도 약간 뭔가 무드등 이런 것도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사도 세워두고 그냥 전시용이니까 너무 좀 아 이거 너무 돈 낭비 아닌가 이랬는데 요즘 잘 사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무드등 비슷한 걸 샀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 전시하는 그 전시대인가 그걸 샀다며. 맞아요. 아니, 전시대를 하나 샀어요. 컴백 스포해달라고요? 스포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 저희도 지금 많은 걸 진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식간에 많은 걸 진행할 예정이긴 해요. 저희가 지금 투어 기간에 껴있고 뭐 시상식도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하고 이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요. 다리 안 떨어 지금 다리 안 떨려고 저 지금 다리를 지금 있어요. 90도로 떠고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지 내가? 왜? 아니 약간 겁나 웃기네. 아니 그 우리 V앱 한 초반 때쯤부터 그 계속 댓글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 이름은 잘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어디 어디 온천 뭐 태현이랑 수빈이랑 다녀온 거야? 이러고 댓글이 있었는데 하쿠네 뭐 하쿠네 온천인가? 하쿠네 온천 태현이랑 수빈이랑 다녀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오다가 중반쯤부터는 이제 하쿠네 온천 둘이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짧아졌다가 방금 딱 온천 두 글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올라왔길래 점점 글씨가 짧아지죠. 아니요 휴카까지 같이 갔어요. 네, 셋이 갔다 왔어요. 네, 두 명은 그 도쿄에서 본인들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어갖고 연준이 형은 사진 찍은 거고 네, 연준이 형 이제 거기서 인스타 사진 네, 인스타 사진 찍은 거고 저희는 그 쉬고 왔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완전 힐링. 한 1박 2박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일치기로 네, 그래도 하루라도 투어 중에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어. 너무 좋았으면 너 봉규가 촬영한 것도 이제 뭐 언젠가 나올 거고
범균 뭐 찍었냐고요?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요? 공개 일정은 모르겠지만 어우, 나 멀리서 보니까 초점이 안 맞네, 자꾸. 앞머리 길어 보인다고요? 길어요? 자르고 싶어. 시력 좋냐고요? 태현이는 되게 네, 나쁘고 전 되게 나쁘고. 저도 나쁜 편? 저도 이제 안경을 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껴요. 그래도 괜찮은 만큼이진 않아요. 막 프롬프터 이런 거다 보이죠? 맞아 맞아. 나는 좋은 편, 좋겠다. 그니까 눈 좋은 시력 거 진짜 좋은 좋겠다. 것도 벌써 저것도 복인 것 축복이야. 같아. 축복 받아줬습니다. 저도 원래 축복받은 눈이었는데 Blessed. 스스로 이제 저주를 내려받고 Curse. 폰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좀안 좋아져갖고. 맞아. 선천적으로 이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더라고. 라식할 생각 없냐는데. 라식이 안 되는 눈이에요. 아 저런. 흉이 있어갖고 각막에. 장발해 본적 있냐고요? 없죠. 장발이 어디부터 장발이라고 하지? 장발? 이제 뭐 여자랑 남자랑 기준이 다르겠지만 남자한테는 그래도 카라에 닿으면 그거는 장발인가? 장발은 아니지 않나? 한 병지컷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장발 아닌가? 나는 티에 닿을 정도까지는 943 때는 길렀었어. 이건 진짜 그냥 계획이 없이 그냥 안 자르니까 긴 거야. 아토피 힘들대요. 진짜 아토피가 힘들지. 없어도 모르겠지만 옆에서 태연이 긁고 있는 거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비염 피부 버전? 그니까. 의전팀 폭탄에 달래요. 이제 랜덤으로 이벤트로 다음 앨범에 한번 의전팀 셀카를 한번 폭탄을 넣어볼까 봐요. 그걸 랜덤으로 하면은 안될것 같아. 저는 신청자 한해서 해야지. 랜덤으로 했다가 나 같으면 신청한다. 컴플레인 들어와. 희소성 짱인데? 맞지? 맞지? 만우절 에디션이래. 기대된대. 아, 맞아요. 그 뭐지? 아토피 얘기 댓글 다시 올라가 생각난 건데 나는 일단 그 뭐지? 그 갔을 때 샤워 있는데 너가 그 바디워시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고 못했었잖아. 그거 듣고 이제 우리가 뭐 저희는 이제 직업상 이제 뭐 외박 이런 걸 많이 하잖아. 호텔이나 뭐 그런 데 자주 가고 그렇지. 그럴 때마다 이제 막못 쓰는 거잖아. 그거 보고 이제 아토피가 여러모로 되게 귀찮긴 하겠다 싶더라고. 네, 뭐 그렇게 한 20년 살면 괜찮아요.
저는 근데 다행히도 얼굴 밑으로 항상 생겨갖고 그건 진짜 다행이에요. 그건 다행이네. 얼굴에 있으면 뭐 이제 가릴 수도 그렇죠. 딱 목까지. 그래서 맨날 목 없고. 야, 진짜 크잖아요. 목인데 시뻘개요 여기 네. 진짜. 태연이 가끔 보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링 데모 가사 제가 조만간 올려줄게요. 이 가사를 그거랑 일본어랑 해석이랑 해갖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무슨 일 있죠, 저희가? 뭐 없지 않나? 곧 있으면 이제 아시아 투어 나가고, 아시아 투어 나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차량이 몇개 있긴 하죠. 그렇네. 꽤나 중요한 게 많네. 네, 저희 아시아 투어 나가기 전에 근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더 팩트밖에 없긴 해요. 네, 아무튼 이것저것 굉장히 바쁠 예정이긴 합니다. 투두처럼 진짜 오랜만에 있네. 투 지금 계속 나오나? 잠깐 끊겼나? 우리 톡, 그 아, 톡투데이가 나오나? 맞아. 뭐야, 출국을 이때 하는데 귀국을 일이 많아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돼. 출국 귀국 바로 다음 날에 또 출국을 하네. 귀국한 다음에 일주일도 안 했다 출국을 또 하네. 거의 뭐 와, 마일리지로 와, 2주 동안 출국을 세 번을 해 우리. 미국 갈수 있어. 와우, 와우, 와우. 귀국하자마자 이걸 찍어? 맞아. 말도 안 돼. 30분 뒤에 이만 생각하자. 이렇게 살인적일 수가. 30분 뒤에 이만 생각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시아 투어 떠나기 전에 너무 바쁘다고 했는데, 아시아 투어 돌아오고 나서가 더 바쁘네요. 그치, 연말이니까 또. 근데 연말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 에, 찍는 거니까. 그치, 연말에 앨범도 준비해야 되고, 맞아요, 할게 맞아요. 많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네. 거죠. 그죠? 일이 많은 게 복받은 직업이자. 뭔데, 뭔데, 궁금해. 얘들아 언제 쉬어? 제 말이요. 나도 궁금해. 우리 언제 쉬어? 지금 딱 바쁠 시기여갖고 그쵸. 바쁠 때 이렇게 딱빡 일하고 이제 딱박 일하고 계속 딱박 일하는데요. 맞아 맞아. 내년 일정을 대충 브리핑 받았는데 내년이 올해보다 더 바쁠 것 같은. 뭐 그런? 아, 그 찾아주는 데가 많으니까 아 그럼요. 바쁜 거죠. 불러주시는 대로 뭐 저희야 감사하게. 그쵸. 저희는 쉬면 손해죠. 멤버들이 참 착해요. 정적 보이지래. 정지하면 아닙니다.
오케이. 사실 방금 카카오톡을 봤는데 저희를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싸, 신나는 녹음 시간. 와, 억텐. 신나는 녹음 시간. 억즙, 억즙, 억텐, 아, 신나, 신나. 세상에서 예, 제일 좋아하는 녹음 그니까요. 시간. 나이스, 나이스. 또 우리 PD님들이랑 엔지니어님들도 너무너무 재밌고 친절하셔서. 맞아. 그건 진짜 맞아. 아니, 막상 이게 녹음에 들어가면 재밌어. 맞아요.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이제 들어가기 전이랑 들어간 후, 들어가고 나서 이제 나온 후가 조금 참... 복잡한 감정이 들 아, 뿐이지. 맞아, 맞아. 착잡. 녹음 잘하고 와, 응원할게. 땡큐, 땡큐.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잘하고 올게요. 네, 파이팅 할게요. 여러분들도 주말인가, 지금이 토요일인가? 그렇습니다요. 푹 쉬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내일 또 일요일이니까 푹 쉬시고, 월요일에는 출근 파이팅 하시고. 네. 아, 요즘 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밖에도 한번 맞아. 나가보시고, 맞아, 맞아. 그래도 되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실 것 적당히 같아요. 시원한 날씨여서, 와, 좋더라고요. 선선해요. 딱 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나거든요. 빨리 나가야 돼요. 다시 이제 겨울 옵니다, 맞아, 여러분. 맞아, 맞아. 예. 진짜 맞아. 오케이, 캡처 타임을 하고 가시죠. 서로 피스 하나씩.